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자고 합의했습니다.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도 세법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 분배 개선,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 간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.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8월 중에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